종합전형은 교과가 아닌 고교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이 말은 즉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얼마나 미래에 우수한 인재가 되는지 그걸 판단을 하고 뽑는다는 얘기예요. 앞서 조현 멘토가 말했는데 전국의 모든 대학을 따지고 보면 학생부 종합보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뽑는 모집 인원이 훨씬 많아요. 근데 보이시는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등등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보다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모집 인원이 두배 이상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서울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학생부 종합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또한 학생부 종합은 보이시는 것과 같이 서류가 많이 반영이 돼요. 상경관대와 한양대를 제외하고서는 2단계에서 인상 면접과 지원한 학과와 얼마나 적합한지 보는 학업 적성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서류는 학교에 나와 있는 인재상을 참고하고 적성해 주시고 자기가 지원한 학과와 얼마나 잘 맞는지 가장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학생부를 바탕으로 써주시면 좋은데 왜 학생부, 하필 학생부냐 하면 학생부는 모든 교수님과 입학 사정관 분들이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학생부를 참고해 주시면 좋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면접이잖아요. 대학마다 면접 유형이 정말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에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조사하고 그것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아요. 인성 면접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비슷하게 진행이 돼요. 근데 학업 적성 면접은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마다 정말 다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요. 면접은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모의 면접이나 면접 기출이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걸 바탕으로 하면 좋은데 나와 있지 않다고 화내고 짜증내지 마세요. 모든 학교가 학교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이 있잖아요. 모집 요강을 보면 면접 방식이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로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제 좀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내신이 창피하지만 보이시는 것 같이 국영수가 2점초, 수학과학이 1점초, 수학이 1점대였어요. 전형적인 이과잖아요. 수학과학은 높은데 국어, 영어는 상대적으로 부족했죠. 근데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서 4, 5등급이 나왔어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시를 생각할 수 없고 수시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처럼 특정 영역의 걱정이 커서 정시는 안 되겠다. 나도 수시를 해야지. 이런 학생이라면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 제가 입학할 전형이거든요. 이걸 추천해 드려요. 보이시는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빼고는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최저 등급을 반영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최저 등급 반영 안 해요. 수능 공부 할 거예요? 안 하죠. 저도 안할 뻔했어요. 근데 안 하다 보면 종합전형이 모두 떨어지면 정시를 지원을 해요. 정시? 준비 안 했잖아요? 재수를 하게 돼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정말 종합전형을 올인을 할 거면 다른 친구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만큼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나중에 후회하시지를 않아요. 저는 수시를 지원을 할때제 성적과 제 꿈을 고려해서 전략을 짰는데요. 저도 여기 계시는 많은 학생들처럼 스펙이 부족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결심을 하게 된큰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학생부들 많이 보잖아요. 학생부를 보면 여러 가지 활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활동 등을 보다가 아침 수학 멘토 활동이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활동을 보니, 아, 맞아. 내 꿈은 선생님이었어.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또한 이게 제 꿈을 심어주고 제가 교사로서 한 발짝 나간 거잖아요. 저의 스펙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무 의미 없이 했던 활동이 지금은 정말 꿈에 큰 발자국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찾고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제가 작년에 도움을 받았던 메가스터디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인데요. 여기에서는 작년 합불 사례가 조회가 가능해요. 또한 원하는 대학과 학과, 전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선이면 합격할 수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지금 요맘때, 수시 걱정하는 요맘때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어느 정도 선인지 같이 비교하면서 지원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의 소설을 찾는 거예요. 제가 아침 수학 멘토 활동을 하면서 제 꿈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분명 반짝거렸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찾아서 자기소개서에 진실되고 솔직하게 말하면 분명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 원하는 인재상이나 기본 철학 아니면 비전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한다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5학년도 서울대 입학 자료인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네 가지의 지표로 나누고 각 지표마다 세네 가지의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입학 자료를 바탕으로 내가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정말 적합한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이 맞아서 내가 지원을 할 건지 생각을 하면서 서류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외에 더 궁금하신 게 많잖아요. 전 정말 대표적으로 궁금한 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메가스터디 진짜공부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저 말고 여기 계신 멘토들 말고 많은 멘토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하시면 저희는 자세하게 답변을 해줄 테니 궁금한 게 있으면 그쪽으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